가장 고생하신 게 그거잖아요. 쿨한데 뭔가 좀 따뜻하면서도 뭔가 좀 너무 올드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또 너무 트렌드하고 또 힙하지 않잖아요. 사실 제가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건 사실 풍경이에요. 풍경이요? 네. 되게 잘 근데 어울리는데. 풍경인데 그 풍경이 보니까 근데 이제 베란다가 없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그래서 이제 바람이 불어서 소리가 날 때가 제일 좋긴 한데 뭐 현관에다가 사실 달 수도 있는 거고 뭐 화장실 문에 달 수도 있는 거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풍경이 좀 뭔가 좋더라고요 저는. 좀 낭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게 되게 좋아서 저는 클래식한 풍경에 좀 그냥 뭐 저희 로고가 조그맣게 제 이름이 조그맣게 있다든지 뭐 그런 거면 되게 귀엽지 않을까. 솔직히 막 이렇게 많은 니즈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절이나 이런 자연이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요게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메이저하진 않으니까 여기 예 중에 이제 조거 팬츠가 있었는데 전 조거 팬츠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실제로 저도 되게 애용하고 안무 연습이나 이런 거할 때도 애용하고 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범용적인 게될수 있을 것 같아서 좀 하나는 좀 되게 저스러운 걸로 하고 하나는 좀 되게 사람들도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은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사실은 그 풍경은 그니까 제가 약간 그 팬분들 사이에서 제가 제말 때문에 약간 붕어빵 밈이 있어요. 붕어빵을 너무 좋아한다고. 그래서 이제 근데 여태까지 붕어빵 모양의 풍경을 못본것 같아서 좀 저도 한번 본 약간 것좀 풍경이 그냥 이렇게 물고기가 아니라 좀 같아요. 이렇게 풍 붕어빵처럼 모양. 약간 귀여우면 제뭐 입술도 저는 좀 두껍고 하니까 약간 되게 귀여운 그 두꺼운 웃고 있는 약간 풍경이 있으면 귀여울 것 같더라고요. 그 뚱이처럼 약간 좀 그랬으면 좋겠고. 근데 여러 가지 소재 풍경을 제가 써봤는데 약간 쇠가 있는 게 그래서 소리가 너무 가벼우면 되게 시끄럽더라고요. 자전거 딸랑딸랑한 것처럼. 그래서 좀 저음을 하려면 약간은 두께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. 색도 사실은 그 우리가 절에서 보는 그런 약간 그 주물색 있잖아요. 그 회색. 예. 회색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뭐 붕어빵이니까 뭐 글쎄요. 뭐 베이지나 이런 걸로 할수 있으면 좀 작은 붕어빵 모양이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 제 생각에는 모두가 테라스나 베란다나 밖에 이렇게 달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현관이나 이런 화장실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만드는 게좀 좋지 않을까? 네네.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 종에 뭐 살짝 뭐 모르겠어요. 각인. 뭐 재산이나 각인이나 뭐 해요. 장식적인 건 많이 없는 게. 네. 조거 팬츠는 사실 뭐 사실 블랙이 답이죠. 그냥 블랙이 답이고 그리고 뭐 그냥 요 허리춤에 살짝 그 BTS나 아미 로고가 있다든지 살짝 조그맣게. 근데 이제 1코가 중요하잖아요. 약간 살짝 우리만 알수 있는 디테일이 들어간 게 블랙 아니면 블랙 라이트 그레이 이렇게 네, 뭐두 가지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만 해야 된다면 무조건 블랙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조거는 사실은 폴리가 제일 낫죠. 그 땀도 잘 마르고 좀 세탁도 좀 편하고 네 그래서 좀 폴리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디자인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초안을 네. 잡으시면 저희가 해서 보여드릴게요. 항상 개발자분들이 고생하시죠. 제가 좀 약간 토속적이라 그지 비늘이 크긴 한데 그래서 뭐 정말 그림을 잘못 그려서 진짜 못 그렸네. 아무튼 되게 귀여운데요. 네.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걸 쓰면 뭐 풍경이니까 뭐 그냥 말장난으로 그냥 심플하게 뭐 풍경의 풍경이라든지 요런 거 하나 심플하게 있는 게 여백이 좀 많은 게 좋지 않을까요? 담백한 그런 걸로. 네. 뭐 그렇습니다. 네. 저거 팬츠는 폴리 위주로 하는 게 있고 코튼이 그냥 딱 생각했을 때 그렇잖아요. 폴리는 끈이 얇고 허리를 쪼매는 끈이 얇고, 그리고 시보리가 되게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그 발목을 조여줄 수 있는 정도인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핏은 너무 넓지도 좁지도 않은 게 좋은 것 같은데? 모르겠습니다. 이건 어렵네요. 네. 블랙은 블루고, 라이트 그레이는 핑크가 좋을 것 같아요. 그것 근데 이 조합이 무적이긴 한데 사실은 저도 좋아해서. 핑크는 약간
베이비죠 무조건. 베이비. 저는 핫핑크는 핑크로 치지 않습니다. 아, 오, 네. 핫핑크는 핑크가 아니에요. 그 라이트 그레이의 핑크는 로고가 좀 이렇게 있어도 그게 그냥 그 맛이 귀여운 맛이 있는데 블랙에 스카이 블루가 들어가면 그 좀 안 좋아하실까봐 약간. 근데 그래도 저는 스카이 블루가 좋긴 할 것 같아요. 너무 채도는 안 높은 걸로. 그러니까 네. 뒤쪽 가면 채도가 높아지니까 한 글쎄요 뭐 이 정도? 이 정도?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우선 풍경 좀 특이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굉장히 집에서 잘 애용하고 있는 풍경을 골랐고요. 그 다음에 또 평소에 누구나 쉽게 입을 수 있는 조거 팬츠를 골랐습니다. 풍경을 고른 이유는 저는 그 풍경 소리가 가끔 딸랑딸랑 하면서 제가 책을 읽거나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굉장히 좀 기분이 좋고 좀 저를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특이하지만 풍경을 달아보신다면 베란다나 이런 데 바람 불 때가 없어도 현관이나 화장실에 단다면 좀 뭔가 이렇게 약간 일상의 하나의 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조거 팬츠는 이제 정말 뭐 요즘 뭐 많은 분들이 위에는 좀 타이트하게 입고 밑에는 굉장히 좀 와이드하게 입는 그런 룩이 대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. 그런 시류에도 맞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조거 팬츠를 좋아하는 이유가 와이드한 팬츠를 입으면 그거대로 좀 약간 서운한 게 있어요. 왜냐면 약간 좀 다리가 작아 보이기도 하고 편하기는 진짜 편한데 그 뭔가 이제 뭔가 그 너무 약간 너무 구색을 안 갖췄나 싶은 게 약간 있어요. 그래서 그거랑 활동성을 다 고려해서 나온 게 조거잖아요. 그 위에는 와이드한데 밑으로 갈수록 조금씩 좁아지는 그러면서 약간 뭔가 약간 패셔니스타인 척 하면서도 뭔가 동시에 정말 편함을 추가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바지라고 저는 조거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가볍게 잘 내면 여러분들도 되게 편하게 그리고 저도 좀 안무 입을 때 좀 몇 개 좀 갖다 놓고 좀 입으려고요. 네,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네,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아무튼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그 BT21이 그랬듯이 많은 실무진 분들께서 정말 고생을 하셔서 또 뭔가 전혀 다른 우리가 이런 걸 언제 디자인했어? 라는 그런 환골탈태한 어떤 무언가를 내놓아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모든 짐을 떠넘기면서 여기 제가 쓰는 거랑 똑같네요. 아 진짜요? 정확하게 제가 쓰는 거예요 이게. 저희 집에 있는 거. 그래서 저도 죄송해요. 네. 네. 맞아요. 이 정도가 전 적당한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사이즈 정도로. 네네네. 그래야 좀 느낌은 날 것 같아서. 그래도 좀 동그니까. 네. 그냥 정도 같이 맞춰서 가는 게. 네. 둥근 게 훨씬 귀여울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 좀 디테일이 많아질 것 같기는 한데. 제 생각엔. 네. 그냥 이게 나을 것 같아요. 심플한 게. 네. 딱히 추가로 더 생각한 건 없긴 한데. 라이트 그레이랑 블랙으로 말씀하셨었는데요. 사실은 이거에 제일 가깝죠. 이건 좀 더 기장이 길어야, 이것보다는 사실 더 길게 떨어져야 되고, 지금 너무 이렇게 떨어지는데. 그래서 일반 핏이 제일 좀 가까운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냥 슬림 스트레이트 정도가 맞는 것 같고. 이러고는 우리가 워낙 많이 썼으니까 그냥 요거 하나만 하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한데. 만약에 둘 다 해야 된다면 세로로 입거나 이렇게 작게 네.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샘플을 찾아봤는데 아, 근데 사실 이게 제일 대중적인 소재기는 한데 근데 이제 얘가 얘보다는 조금 덜 늘어난다고 하시더라고요. 아 얘요? 네 근데 얘는 좀 두꺼워요. 맞아요 좀 혼방이죠 쟤는. 얘는 딱 그냥 커튼인 것 같고 그래도 이게 기본은 더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조거 팬츠가 어쨌든 활동성의 의의가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쪽 소재가 더 좋을 것 같아요. 네, 네네. 그리고 좀 준비해서 낸다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이쪽이 좀 더. 그럼 이 허리밴딩도 그냥 이런 타입이라 좋은데요? 허리밴딩도 스티치 모양은 그렇게 현란하지 않은 게 네. 전체적으로 이쪽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스트링. 사실 저는 스트링을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걸리니까요. 안 나오게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저는 좋아하는데. 네. 네네. 이게 너무 넓기부터 뭐 타입 같은 게 되게 많아가지고. 엄청 많네요. 뭐지? 뭐가 다른 거지?
굵기랑 이런 건가? 굵기랑 이제 소자랑 이렇게 보면 이제 천의 그 쌓인 모양 같은 게다 달라요. 그래서 사실 이게 디테일하게 나오면 엄청 디테일하게. 네, 283이나 29, 이게 촉감이 다르네요. 딱 묶을 때. 네. 끈의 끝에 들어간 디테일에 이렇게 저희가 넣을 수도 있고. 아, 그 고무줄 같은 거구나.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좋기는 한데, 이런 건 너무 두껍다. 디자인을 되게 심플하게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포인트를 넣을 수 있는 게 귀엽긴 한데,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, 이거. 좋네요. 다이소야? 네, 더 없어요. 주머니도 주머니. 네네 저희 뭐 뒷배 딱 이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?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? 네, 주머니도 주머니 크고. 뒷배 이것도 너무 위에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. 그냥 제 생각에 한이 정도, 좀더 밑에 있는 게, 너무 잘 보여요. 네. 잘 뭔가 보이는 듯안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. 네, 싶네요. 네. 네, 끝인가요? 네, 네, 고생하셨습니다. 귀엽다. 좋은데?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그때 영상 보셨던 게 야, 누가서 이쁜지 모르겠다. 둘다 되게 귀엽죠? 일단 붕어가 너무 귀엽네요, 잉어가. 근데 그러니까 뭔가 약간 얘는 뭐가 많은 감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하네요. 뭔가 약간 붕어의 귀여움이 덜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. 제 생각도 그럴 것 같아요. 그냥 걸어두려면 이걸 하기엔 좀 너무 빡센 것 같고, 길이는 확실히 좀 늘어나야 될것 같고요. 그건 괜찮은데, 나머지는. 네네. 네, 괜찮은 것 같아요. 딱구나. 우와, 되게 좋다. 용그레이랑 블랙 이거 로고는 하나만 있는 게 낫겠네요. 얘도 이거 없애고, 이거 자수로 박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둘다 아미 로고로 했을 때 자수로만 네네. 그리고 나머지는 다 좋은데요? 네, 다 좋은데요? 딱 제가 원하는 느낌인데? 아, 주머니 맞아, 주머니.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? 네.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괜찮아요? 이거 저한테 맞는 사이즈인 것 같은데? 네, 이거 그러니까 남주씨 사이즈로 일단 만들어 네, 저는 딱인데요? 뭐 살짝 큰가? 살짝 긴것 같기도 하고. 그냥 뭐 괜찮습니다. 네, 너무 좋은데요? 감사합니다. 우선 뭐 이렇게 해본 게 처음이라 되게 너무 재밌는 작업이었고, 많은 분들도 이제 마음에 드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. 근데 그냥 어쨌든 저희가 직접 생각해서 만든 거니까 좀 되게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.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고. 뭐 사실 이런 경험을 언제 다시 해볼지는 모르겠는데, 어쨌든 모든 이제 머천다이즈를 만드시는 분들께 되게,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어쨌든 꼭 뭔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들을 만들었으니까 좀, 좋아해 주시면 좋겠어요. 네네네. 재밌었어요. 그리고 만드는 동안 되게. 그렇습니다. 이상입니다.